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인텍입니다. 뉴인텍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인텍은 전자 측정기 생산기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밑에서는 이런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으며 고점을 하락하고 있는 삼각수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바로 박스권 하나 나와준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 상승 돌파하고 미수 지지받고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죠. 여기까지 타점 잡아보시겠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줄 때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는 장기 평선 위에서 지지받으신다면 더욱 좋은 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보시면 일단 이 위에는 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이고 추가 상승시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상승하려면 장기 평선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